핸드볼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 핸드볼 대회 8일차 마지막 결승전 경기를 중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남인석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차재경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여중부 결승 경기를 중계를 해드릴 텐데 네. 황지여중과 인화여중이 이제 맞붙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결승에서 세 번째 맞붙게 되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인화여중이 2연승을 했었고요. 지금 황지여중이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데 어느 팀이 오늘 결승에서 우승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황지효중과 인화여중이 인연이 보통이 아닌데요. 네. 자, 이 황지효중이 좀 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네, 올 대회에서도 벌써 세 번째 결승전을 붙게 되는데요. 올 대회에서는 지금 2승 1패로 조금 인하여중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황재여중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이유림 선수나 이하늘 선수, 그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황지여중과 인화여중의 경기로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태백 고원체육관입니다. 자, 태백 고원체육관입니다. 자, 이제 황지여중과 인화여중의 여중부 결승 경기가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지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이 화이팅 넘치는 목소리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인화, 이곳이 예. 태백이기 때문에 네, 많은 응원단들이 와 있습니다. 예. 자, 인화여중의 선발 명단입니다. 18번 고은비, 21번 김성민, 12번 김수현, 11번 김현정, 23번 선예지, 6번 송혜수, 26번 이민지, 19번 임수견, 8번 장수빈, 20번 전예림, 9번 정가희, 24번 조수현, 16번 조윤미, 17번 홍은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황지여중중학교의 선발 그 선수 명단입니다. 10번 김남영, 20번 김보은, 11번 김하영, 8번 김연경, 7번 김채림, 2번 이유림, 13번 이하늘, 19번 임다희, 17번 장수정, 14번 차예나, 16번 천지혜, 5번 최지혜 선수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여중부 제9회 태백산기 전국 종합 핸드볼 대회 여중부 결승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경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가장 그런 긴장이 되고 또한 선수들 간에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경기를 앞두고 모든 팀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 인화여중과 황지여중. 지금 이양두 팀이 올라올 팀들이 좀 올라왔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올 대회에서도 지금 종별부터 소년체전까지 결승에서 세 번째 맞붙는 두 팀이기 때문에 워낙 예. 라이벌 팀이고 예. 여중에서는 가장 강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화여중의 이번 대회 경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선전도 그렇고 준결승도 그렇고 여유 있는 점수 차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빨간색 유니폼이 인화여중 선수들인데요. 전력적으로는 조금 인하여중이 앞선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황지여중에서는 센터백을 맡고 있는 김하영 선수나 또한 최지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전력에 손실이 있는 듯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한 홈코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 변수가 많이 적용하는 여자부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지여중도 마찬가지로 예선전과 준결승전에서 여유 있는 그런 경기들을 펼치면서 지금 결승에 합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여중부 결승 잠시 후 시작이 되겠고요. 이제 심판분들도 공을 들고 코트로 나오고 계십니다. 자, 뭐 23번 선예지 선수 그리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뭐 이하늘 선수, 13번 이하늘 선수도 보이는군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관중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지금 사실 굉장히 이른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네, 결승전답게 이곳 황지 여중을 응원하기 위해 근처에서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또한 예. 가족분들이나 학교에서도 지금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이 이제 태백 고원체육관이고 황지 여중이 이제 태백시에 네, 위치한 위치해 있죠. 중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이 강원도 팀의 이 핸드볼 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강원도는 특히 이 핸드볼이 초등학교부터 굉장히 명문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 개인기가 좋은 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업팀까지도 아주 탄탄한 그런 구성을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정렬을 해 있고요. 네. 이제 인화여중의 이제 선공으로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황지여중의 11번 김하영 선수와 5번 최지혜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지금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상당한 변수 요소예요. 네, 전력적으로 대등한 팀인데 이런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은 있겠지만 그 예. 나머지 선수들이 좀더 그런 집중력이나 정신력을 발휘해 준다면 끝까지 좋은 경기가 될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여중부 결승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화여중 빨간색 유니폼이 인화여중 그리고 남색 계열의 유니폼이 황지여중이 되겠습니다. 자, 인화여중 자 왼쪽 윙이 공격해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정가희 선수죠. 예, 네. 9번 정가희의 선수였습니다. 정가희 선수요. 자, 인화여중 공격해 들어갑니다. 26번 이현지. 자, 계속해서 볼을 돌리면서 그대로 아, 슛. 야, 이쪽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네. 자, 지금은 황지여중의 골키퍼 차예나 선수 좀볼 핸들링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정말 손에 맞고 아쉽게 골로 연결이 됐는데요. 지금 예. 알긴 알았지만 워낙 가까운 곳에서의 슛이었기 때문에 맞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슛이 골키퍼 손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황지여중 자, 그러나 아, 여기서 네, 파울이죠. 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황지여중의 프리스로. 자, 황지여중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볼 놓쳤죠. 예, 네. 김보우 선수가 볼을 놓쳤고 자, 인화여중의 역습입니다. 그대로 1대1 찬스. 아, 아, 이게 네. 골퍼스를 골대를 맞고. 맞네요. 그렇죠. 라인 크로스죠. 예. 자신이 들어갔던 곳으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볼 있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리바운드를 잡긴 했지만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황지여중이 다시 공격해 들어가겠는데요. 정말 황지여중의 이그 응원이 같 크죠. 예, 네. 같은 학 학생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토요일을 맞아서 학교에 예.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응원단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황지여중이 서서히 볼을 돌리면서 동점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20번 김보은 선수, 13번 이한을. 자, 아, 여기서 네. 계속해서 패스미스가 나오지만 다행히도 볼 소유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 자, 건너서 잘 여기서 잘 쳤죠. 봤는데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이한을 선수. 자, 2번 달고 아, 있는 이번에 이유림 이유림 선수인가요? 선수군요. 네. 네, 이유림 선수가 오른쪽 윙에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 윙치고 굉장히 신장이 좋습니다. 예. 윙으로서 왼손잡이에 이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골을 성공시킨 이유림 선수가 이제 센터에서 수비를 하고 네, 있네요. 신장이 좋기 때문에 센터 쪽을 든든하게 수비로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마요 좀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여의치 않고 다시 중앙으로 볼을 돌립니다. 자, 여기서 아, 이 네. 패스가 살짝 길었는데요. 조금 길긴 했지만 그 전에 먼저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인화여중이 다시 프리스로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화여중. 자, 그대로 들어가면 자, 아, 여기서 네. 블록킹에 막힙니다. 자, 황지여중이 역습을 전개하는데 자, 오른쪽을 봅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인화여중이 수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황지여중 13번 이한을 선수. 자, 오른쪽을 보는데요. 자, 그러나 여의치 않습니다. 자, 황지여중이 지금 지공을 펼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네, 예, 발에 맞았죠? 수비자의 발에 맞았기 때문에 다시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황지여준이죠. 예.
자, 이제 전반전도 이제 3분 30초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현재 1대1로 팽팽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라이벌 팀답게 경기 초반부터 아주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니폼을 네, 잡아 끌었는데요. 지금 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 24번의 조수현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수현 선수가 전반전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20번 김보은. 아, 자, 파울이죠. 여기서 파울인데요. 또다시 네,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 26번의 이민지 선수 뒤에서 미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연속해서 경고 두 장이 나왔고, 자, 황지효중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네. 자, 이화여중은 이제 수비를 박수를 치면서 이제 수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게 네, 골퍼스 맞습니다. 실 좋았는데요. 자, 지금 이 속공이 1대1 찬스로 연결되면서 들어갑니다. 네. 자, 9번 달고 있는 정원가희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첫 번째 슛은 골대를 맞고 벗어났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예. 자, 지금 사실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네, 또한 정가희 선수 지금 굉장히 속공이 빠르기 때문에 예, 그쪽에 있는 수비자가 백코트를 빨리 해줘야지만이 속공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여기서 골키퍼에 막힙니다. 네. 자, 지금 황지여중 선수가 넘어져 있는 가운데 이화여중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네, 슛 과정에서 수비와 조금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예, 지금 코트에 넘어져 있는데요. 자, 8번 김연경 선수, 황지여 중에 김연경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잠시 네, 프리 예, 타임이 주어졌고요. 슛을 하는 타이밍에 지금 슛을 하면서 넘어졌는데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슛을 하긴 했지만 수비자와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네, 워낙 측면에서 들어가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옆구리 쪽이나 허벅지 쪽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부상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장면이 나오고 있는. 자, 지금 착지하는 과정에서 네, 왼발이 좀 접질렸군요. 네, 지금 정선아 코치죠. 워낙 지도력이 있는 황지여중 코치 지금 네, 들어가서 선수를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선아 코치는 다시 벤치로 돌아오고 있고 이화여중이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이화여중 아, 찬스 패스. 났어요. 자, 아, 라인 크로스. 네, 라인 크로스입니다. 네, 지금은 마지막 스텝이 길었기 때문에 라인 예, 크로스가 선언이 됐습니다. 사실 패스는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네. 자, 지금은 지금 수비자와 공격자들이 지금 6미 라인 안에서 예, 움직였기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3번 이하늘 선수가 센터백으로 와서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20번 김보은. 자, 김보은 그러나 여기서 볼을 놓쳤습니다만 다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20번 김보은 선수. 자, 13번 이하늘. 자, 오른쪽을 보고요. 자, 이하늘 여기서 그대로 아, 그러나 블록킹에 막혔습니다. 걸렸죠. 예. 아, 미들 속공 자, 빠른데요. 여기서 미들 속공이 들어가서 1대 1 들어갑니다. 네. 9번 정가희 선수입니다. 역시 정가희 선수 빠르고 센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상대의 실책을 바로 미들 속공으로 연결하는 슛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정가희 선수가 지금 위치상 자, 그대로 자, 네, 이것이 파울이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득점한 인화여고의 정가희 선수가 인화여중, 네, 예, 왼쪽 윙임에도 불구하고 예선전부터 상당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필드 플레이보다는 윙 쪽에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그런 센스를 발휘해서 속공을 예, 많이 가담하게 되는데요. 그런 네, 면에서 지금 정가희 선수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정가희가 끊어냈었는데 이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네, 지금 뒤에 쫓아가고 있던 20번의 김보은 선수가 잘 예, 잡아줬습니다. 자, 이 선수가 바로 정가희 선수입니다. 자, 황지여중 공격해 들어갑니다. 김보은. 자, 아, 여기서 아, 패스가 또 끊기네요. 예. 자, 여기서 자, 지금 좀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네, 10번의 김남영 선수가 지금 상대 쪽에서 속공을 할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예. 아주 좋은 찬스를 지금 몸으로 저지를 했기 때문에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지금 황지여 중에 10번 김남영 선수가 2분 퇴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황지여 중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정가희 봅니다. 정가희. 아, 자, 여기서 다시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 조금 캐치가 불안했기 때문에 완전한 예, 슛 동작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네. 초등부 경기 결승전들을 중계를 해드렸는데 초등부 경기에서는 사실 사이드 공격이 아니 그 윙 공격이 별로 없었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중학교만 해도 벌써 윙 쪽까지 살려주는 그런 완전한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자, 오른쪽 윙 조수영. 아, 지금 라인 크로스예요. 네, 라인 크로스. 예. 네. 캐치가 자. 불안하면서 예. 완벽한 그런 자세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황지효중이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황지효중 3대1로 2점 뒤지고 있는 상황. 자, 이번 공격이 반드시 성공해야겠습니다. 자, 황지효중 들어가는데요. 자, 오른쪽. 네, 황지효중으로서는 한 명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활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돌파를 시도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좀 더 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인화여중이 다시 반칙으로 끊습니다. 자, 13번 이한을 그대로 그러나 네. 슛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패시브 사인이 예. 올라갔는데요. 자, 그대로 다시 반칙 선언됩니다. 네, 지금처럼 좀 더 밀고 들어가면서 시간을 벌면서 이분을 좀 더 소화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패스가 네. 끊깁니다. 다시 속공입니다. 인화여중 정가희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정가희 선수 대단한데요. 네, 지금 인화여중의 4골 중 3골을 지금 득점해주면서 많은 그런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정가희 선수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 속공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석점차로 벌어진 상황. 자, 황지효중 입장에서는 이제 소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대회 세 번째 만남, 또한 올 들어서 세 번째 그런 결승전에 붙게 되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라이벌 경기 중에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황지효중이 다시 프리스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3m 아웃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예. 면에서 주의를 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하늘의 슛이 그러나 다시 리바운드를 잘 잡아냈습니다. 네. 자, 김보훈이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반칙 선언됩니다. 네, 수비 위치를 잘 선정했습니다. 예. 자, 인화여중의 이 수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죠. 지금 탄탄하게 지역 수비 6-0의 지역 방어를 하면서 상대의 공격들을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지금 7미터가 선언이 됐는데요. 예. 정가희 선수의 발이 6미라인 안에 들어갔다는 그런 판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윙인 이유림 선수의 슛 과정에서 7미터 드로우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한을 선수가 던집니다. 자, 이한을 자, 이게 또 크로스바를 맞네요. 네, 오늘 이한을 선수 여러 번의 슛이 계속 골대를 막고 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퇴장당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한을 선수가 7m 드로우를 실축했던 이한을 선수가 지금 2분 퇴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하여중의 미들 속공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수비로서 예. 백코트도 빨리 해줘야 되고요. 정비를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자, 주시죠. 여기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21번 김성민 선수. 자, 지금 인화여중의 초반 공세가 상당해서 지금 넉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한 명이 계속해서 연속 퇴장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인화여중 선수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황지효중 김보은. 아, 자, 여기서 또 실책인데요. 예,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인화여중 공격 들어가는데요. 자, 황지효중은 계속해서 속공 실점이 많기 때문에 좀 백코트를 빨리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 정가희 선수를 견제하는 수비들이 빨리 백코트를 해줘야 되고요. 예. 또 미들 속공에서도 적절하게 차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인화여중. 아, 자, 이번에 선방입니다. 예. 네. 자, 역시 양팀 결승 후보 결승전에 이제 올라온 팀들답게 패스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렇죠. 짜임새 있는 공격들을 이루어내는 두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여전히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황지효중. 자, 2번 이유림 선수가 들어갈 때 21번 김성민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다시 김보은. 아. 자, 이번에도 골대 맞습니다. 아, 오늘 황지효중 초반부터 골대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자, 여기서 속공 들어가는데요. 26번 이현지. 자, 지금도 네. 반칙 선언됩니다. 지금은 완벽한 자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프리드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예. 자, 프리스로로 다시 인화여중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이민지가 다시 볼을 이어받고 자, 그대로 자, 아, 이번에는 저... 선방이고 다시 리바운드 들어갑니다. 21번 김성민 선수입니다. 네 지금 좀 더 리바운드에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흘러나오는 볼을 잡지를 못하면서 또다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지금 황지효중이 득점하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네. 자 이한울 선수가 들어왔네요. 아, 또 실책이죠. 또 실책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실책들 저러한 거의 범실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상대에게 뺏기기도 하고요. 또한 예. 자신들의 슛들이 골대를 맞으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매번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 이걸 다시 이민지 선수가 잘 따냈습니다. 자 이마여준 그대로 슛이죠. 이민지 슛이죠. 왼손 자 네. 그러나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블로킹이 좋았네요. 네. 자 그러나 황지효중 이제 속공이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황지효중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우승에 대한 부담을 조금 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초반부터 조금 보이지 않는 범실들 또 실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황지효중이 작년 태백산기 핸드볼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했고 재작년에도 인화여중에게 밀려서 준우승을 했고요. 네, 정말 라이벌 팀답게 같은 팀이 3회 연속 지금 결승에 붙어 있습니다. 예. 자, 사실 황지효중도 이제 2004년과 2007년에 태백산기 전국종합 핸드볼 대회 우승 경력이 있기는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속공. 그러나 이번에는 골을 놓쳤습니다. 네. 자, 황지효중이 다시 공격을 해 나갑니다. 자 이제 오프닝에서 황지효중의 이한을 선수를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좋은 득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 퇴장으로서 2분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한을 들어가면서 김보은 자 이번에는 반칙이 네, 선언됐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전반전도 10분여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5점 차입니다. 좀 더 점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6명 정상적으로 공격을 할 때 좀 더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하늘이 오른쪽 윙을 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이유림 선수가 지금 팀의 전득점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선전에도 이유림 선수의 득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예. 이유림 선수를 살려주는 그런 패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유림 선수가 왼손으로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6대 2로 황지효구가 넉점 차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이나여구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패스미스. 자, 김성민 선수가 오른쪽 이민지에게 다시 김성민. 아, 오버스텝이죠. 자, 지금 오버스텝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나 지금 이나여구 선수들 백코트가 워낙에 빨라서요. 네, 이나여구 선수들이 지금 자, 이한을. 네, 지금 자. 밀고 들어가면서 이한을 선수. 만회 득점을 했습니다. 예, 자 이하늘 선수 오늘 첫 득점입니다. 자 이제 황지효구가 두 점을 연속 득점하면서 기세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나여준 이민지. 네. 자 여기서 다시 반칙 선언됩니다. 네, 지금. 두 골 연속 만회를 하면서 응원단의 소리도 커졌고요. 또한 예. 선수들의 그런 몸놀림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스텝슛. 네, 좋습니다. 네, 스텝슛을 19번 임수경 선수. 임수경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임수경 선수의 자, 지금 아주 멋진 슛이었습니다. 자, 황지효중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나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 이한을 자, 아 자, 지금 이번에는, 캐치가 불안했습니다. 예, 다시 인화여중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인화여중 지금 7대 3으로 앞서 있는 상황. 자 황지효중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따라붙어야 후반전에서도 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좀 더 실책을 줄이고 평소에 자신들 했던 그런 플레이들을 펼쳐준다면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 임수경 선수. 임수경 선수의 1대1 페인팅에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임수경 선수 연속 2득점입니다.
자, 임수경 선수 페인팅 이후에 네, 자, 키를 넘기는 오버슛으로 성공을 예. 했습니다. 자, 이번에 네, 7미터로 7미터 드로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23번 선수가 선예지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네. 황지 여정의 3번 김영경 8번 김영경 선수가 그 빈 공간으로 잘 뛰어들어 주면서 7미터를 얻어냈고요. 자, 이번엔 네. 이한을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을 해 줬습니다. 예. 자, 이나여중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24번 조수연, 이민지, 김성민, 임수견. 자, 정가희, 정가희가 들어가면서 아, 좀 네. 지금 정가희 선수의 그런 페인팅 동작이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좀 더 예. 수비가 붙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민지. 자, 여기서 그대로 아, 자, 네, 벗어났습니다. 예. 지금 자, 과감한 롱슛을 네. 시도를 해봤는데요. 골대를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지여중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황지여중 20번 김보은. 자, 여기서 넘어집니다. 자, 그러나 볼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넘어졌었던 김보은 선수가 다시 볼을 쥐고 공격해 들어가는데 자, 이번에 반칙 선언됩니다. 26번 이민지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김보은 파울이죠. 예. 네. 지금 사실 이렇게 반칙을 하면서 공격을 잘 저지를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볼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수비가 미리미리 차단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 자, 황지효준 공격해 들어갑니다. 시켜줘야죠. 자, 김보은 자, 한 템포 네. 쉬면서 들어갑니다. 자, 김보은 선수 이번 경기 지금 첫 득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큰 신장이 있기 때문에 신장을 이용한 롱슛이나 지금처럼 수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슛을 시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한을 선수가 수비를 하는 과정. 자, 이민지 그대로 아. 자, 2리바운드를 황지여중이 지켜냅니다. 네, 황지여중이 잡아냈습니다. 자, 황지여중이 이제 볼을 지켜내면서 이제 석점차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황지여중. 자, 이화여중 선수들이 상당히 먼 지점까지 나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 이한을 선수를 전담마크하듯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서 수비를 하고 있고요. 그 예. 나머지 선수들이 그 공간들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한을 슈팅이 너무 정면이었습니다. 아, 네. 자, 지금 또 속공인데요. 임수견. 자, 여기서 반칙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 수비가 두 명이 잘 싸줬기 때문에 골로는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자, 이화여중의 속공을 이번에는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화여중 정가희 그대로 임수경. 아, 이번에 좋아요. 예. 지금 수비가 좀 더 나아졌어야 되는데요. 네. 23번에 선혜지 선수에게 블러킹에 막히면서 수비가 미처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타임 늦추면서 꺾어 쪽 하이로 굉장히 예. 코스가 좋은 슛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네. 자, 10번 김남명 선수. 자, 황지여중. 자, 이하늘이 다시 이어봤습니다. 이하늘. 자, 지금은 네, 수비가 지금 6미 라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돌파가 여의치가 않고요. 예. 수비가 블록킹으로 미리 차단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지여중 김보은 선수 슈트였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네, 자, 황지여중 김보은 선수가 네, 김보은 선수의 슛이 살아나면서 좀 더 원활하게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인화여중이 정가희 선수가 볼을 돌리고 임수견 그러나 여의치 않습니다. 김성민, 이민지. 자, 이민지가 아, 자 여기서 볼을 잘 커트해냅니다. 이한을 선수입니다. 이한을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이한을 선수 가로채기에 이어서 점프 없이 바로 런닝슛으로 성공을 해줬습니다. 예, 자 지금 경기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 두 점까지 추격을 해오면서 경기장을 찾은 많은 응원단들이 소리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중생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아마 같은 반 친구들일 거예요. 네, 저 때는 정말 운동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다른 학생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마여중 다시 공격해 들어가면서 오른쪽 이민지를 봅니다.
이민지의 슛을 네.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이민지 선수 롱슛을 시도해 봤는데요. 예. 자, 차예나 선수가 잘 막아냈고. 자, 여기서 네. 타임아웃 시도로 요청이 되는데요. 지금 황재중의 김규호 감독이 타임아웃 신청을 했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게 잘 불었습니다. 지금 2분 50여 초를 남겨두고 또한 두 점까지 추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좀 더 한 골을 마련한다면 좋은 경기로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 거의 중후반 때까지 인하여중이 6점 차까지 앞서는 상황도 있었는데 네. 자, 지금 황지여중이 2분 한 3분여를 남겨놓고 지금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선 6점까지 벌어졌던 이유는 인하여중의 그런 미들속공이나 여러 가지 플레이가 이루어진 반면 또한 황지여중은 실책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런 공격권을 넘겨줬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만 지금 많이 추격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 22분 55초가 남아있는 상황. 네, 지금 인하여중의 성남호 코치도 조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수비적인 면이나 공격적으로 많이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흐름이 다소 황지여중 쪽으로 넘어간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렇지만 뭐 워낙 두 팀 다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빨리 모면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예.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중학생 선수들이지만 네. 워낙에 결승전도 많이 치러본 선수들이니까요. 그렇죠. 자, 다시 황재호좀 잡았죠. 예, 이한을 그대로. 자, 이번에는 반칙 선언 됐고요. 수비 사이로 파고 들어봤는데요. 파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이한을 그대로 받아서 자 오른쪽 윙을 봅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반칙 선언됩니다. 네, 이한을 선수와 또한 이유림 선수 예. 한 사람 수비를 건너서 패스해주면서 이유림 선수에게 슛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 김보은. 아, 지금 조금 들어갔는데요. 예.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죠. 자,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고 자 빨리 슛해야죠. 이한을 그러나 네, 빗나갑니다. 벗어났습니다. 예. 김보은 선수가 구미라인 안으로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신장이 좋기 때문에 그 예. 신장을 이용한 롱슛을 좀 더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들어가는 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마여중 공격해 들어가고 주시죠. 그대로 자 블로킹에 네. 막혔습니다. 김보은 선수가 블로킹으로 슛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보은 선수가 그 키가 170cm로 네, 상당히 커서요. 여중생으로 굉장히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신장을 이용한 롱슛까지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자, 슛 좋은데요. 정가희 선수입니다. 아, 정가희 선수는 정말 모든 기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중생으로서 윙 쪽에서 저런 슛을 구사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기량이 출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바이 선수의 슈팅 장면이었고요. 자, 슛해죠. 슛 그대로 아유.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김보은 선수의 슛을 만들어주고요. 김보은 선수 상대와 붙기 전에 슛을 던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김보은 선수도 좀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득점을 계속해서 이뤄내면서 자신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성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네, 워낙 수비가 지금 타이트하게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코트에 넘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김성민이 왼쪽을 보고 자, 다시 지공을 펼치는 인하여중입니다. 전반전 이제 30여 초 남았습니다. 김성민, 패스가 자, 끊겼고요. 네, 자, 지금은 자, 반칙으로 끊어내고 퇴장이죠. 지금 2분 퇴장이 주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김보은 선수가 바로 패스를 한다면 속공으로 연결해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 선예지 선수의 파울이 조금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 선예지 선수 지금 2분 퇴장을 당했고요. 그렇죠. 자, 이한을 그대로 자, 다시 그러나 여의치 않습니다. 네, 황주로서는 한 점 더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아, 찬스네요. 아, 이번에 이 볼이 이 볼을 흘리고 마네요.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득점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에 지금 캐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중반까지는 황지여중이 조금 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6점 차이를 4점까지, 2점까지 좁히면서 많이 쫓아왔고요. 예. 또한 그 나머지 김보은 선수나 이한우 선수의 슛이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좋은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화여중이 10대 8로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2분 퇴장당한 선수가 아직 1분 36초가 남아 있어요. 네. 자, 지금 손예지 선수가 지금 빠져 있고요. 자, 지금 인화여중이 황지여중에게 10대 8로 앞서 있습니다. 태백 고원 체육관입니다. 내 게임 나가 동료들한테 힘을 뜯어줄 수 있게 동료를 많이 해줘도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선배들이 이루는 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달을 꼭 따야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준비하는 거는 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뭐 그 전에 계속 게임 있을 때마다 국제대회 있을 때마다 계속 모여서 훈련했었고요. 각오는 항상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 그때 아테네 때도 메달을 따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나갔었는데 이제 연습 과정이나 이런 게 충실하고 또 그 몇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 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은메달이라도 좀 만족스럽고 진짜 나한테는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는 그때 진짜 한 발의 차인데 정말 금메달만 땄으면 제 인생이 더 바뀌지 않았을까. 저의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절반은 핸드볼과 이제 같이 오게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핸드볼이 저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다르죠, 각오가. 핸드볼이 뭐 제 인생의 전부라고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전부고 앞으로도 제 인생의 전부가 되다. 다 하나씩 말하는데 최선이죠, 최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형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약간 서포트 해주는 식이고 젊은 선수들이 아마 주축으로 해서 게임을 뛸 것 같아요. 국제대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구력도 쌓았고 성숙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 대 힘으로 붙으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밀리기 때문에 이제 스텝 운동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다리는 우리가 유럽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팬들에게 바라기보다는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서 나가서 저희가 메달을 따고 그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자신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해서 맨날 8강에서만 주저앉는데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도 운동하고 앞으로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딴다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뭐 힘들거나 즐거웠던 그런 다 기억이 핸드볼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생의 전부고 앞으로도 제 인생의 전부가 될 것 같아요. 자, 태백 고원체육관입니다. 자, 오늘 제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여자중등부 결승경기 인화여중과 황지여중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라이벌팀답게 전반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전반전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첫 득점이었고요. 그렇죠. 21번 김성민 선수. 자, 이번엔 이유림 선수의 득점입니다. 네, 경기 초반에는 황지 여중과 또한 인화 여중이 대등하게 경기를 펼치는 듯했지만 예. 경기 초반 이후에 굉장히 인화 여중의 미들속공이나 또한 여러 가지 플레이가 펼쳐지면서 아주 많은 점수 차이로 리드를 하긴 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정가희 선수가 미들속공을 성공시키는 네, 모습이고요. 네, 워낙 지금 속공이 빠른 선수이고요. 또한 팀 미들속공이 빠른 인화 여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김성민 네. 선수의 슈팅. 지금 저러면서 점수가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한을 선수나 김보은 선수들의 슛이 살아나면서 전반전을 지금 두 점 차이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성민 선수였고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황지효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이유림 네. 선수가 득점을 해내는 모습이고 자, 라이팅 지금 쪽에 이유림 선수 그리고 예. 김한을 선수 예. 지금부터 조금 추격을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런닝 슛이죠. 예. 자, 이번에도 인화여중의 19번 임수견 선수. 자, 그리고 20번의 김보은 예. 선수죠. 지금부터 이 김보은 선수의 롱슛이 살아나고 있었는데요. 예. 임수견 선수 네. 한 타임 늦추면서 골킵까지 완전히 속이는 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한을 선수의 1대1 찬스에서 네, 가로채기한 단독 속공. 또한 정규아이 선수의 윙쪽에서의 슛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지여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이유림. 아, 지금 벗어났어요. 지금은 네. 굉장히 각이 좋았는데요. 조금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유림 선수가 2득점을 해주면서 네, 지금 수비 3명 빠진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마무리였습니다. 예. 자, 이제 전반전에 홍지여중의 그 선수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이고 선예지 선수고요. 선예지 선수가 아직 지금 네, 인화여중의 선예지 선수가 한 명 퇴장이 당했습니다. 예. 지금 황지로서는 좀 더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비를 통해서 바로 미들속공이나 지공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가희 선수가 넘어가 네.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인화여중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벗어났죠. 예. 자, 그러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20번 김보은 선수. 자, 김보은 선수 정말 키가 꽤 크군요. 네, 키도 크고요. 또한 기량도 중학생 으로서는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버스텝 판정이 났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동작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오버스텝 판정이 났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 지금 왼쪽 윙이었던 그렇죠. 8번의 김연경 선수 네. 좀 더 마무리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네. 자, 황지효중은 이제 자 인화여중의 선예지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 지금 한 명이 빠진 상황을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 한 명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양쪽 윙에서의 슛 찬스가 있었는데요. 예. 두 번 다 슛이 모두 골로 연결이 됐더라면 훨씬 더 지금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가희 선수 자 몸놀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정말 기량 좋아요. 제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오늘 이번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요. 예. 지금 레프트 윙 쪽에서의 활약은 아주 가히 눈에 띌 만큼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윤희, 이한을. 자, 황지효중 김보은 선수인데요. 자,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이나여중. 자, 그대로 이한을 지금 수비선에 맞았죠. 예,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볼은 다시 홍지여중이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한을 김보훈 다시 이한을이 받고 자, 이유림을 받습니다. 이유림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유림 선수 이번에는 먼 쪽으로 각을 만들고 가까운 빈 곳으로 볼을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전히 두 점 차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임화여중이 앞서 있고 정가희 선수가 다시 1대1 임수견 좋은 패스였고요. 선예지가 득점해냅니다. 네, 지금 임수견 선수와 선예지 선수의 2대2 세트 플레이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남영, 이유림. 자, 아무래도 홍지효중은 오른쪽 그 이유림 선수를 통한 공격도 네. 그런 패턴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한을 선수가 라이트 백으로 올라왔고 지금 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너무 안일했죠. 예. 아, 오버스텝이죠. 자, 지금 자, 오버스텝이 선언이 되면서 네, 드리블이 불안하다 예. 보니까 완벽하게 스텝을 잡지 못했고요. 예. 지금 슛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조금은 스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6번 이민지 선수가 오버스텝을 하면서 득점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반칙으로 잘 끊었고요. 자, 이민지 선수의 반칙이었고 자, 황지효중 들어갑니다. 이유림. 자, 그러나 여의치 않습니다. 자, 왼쪽을 보는데요. 이한을. 자, 김남영.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보훈 선수와 이한을 선수가 지금 자리를 바꾼 상황인데요. 네, 김보훈 선수가 센터백으로 올라오면서 그렇죠. 예. 지금 수비가 미쳐 쫓아오기 전에 슛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보훈 선수의 슛이 골로 성공이 되면서 10대12로 두 점차 여전히 황지효중이 뒤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당히 깔끔한 슛이었네요. 네, 워낙 신장이 좁기 때문에 코스도 완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예. 여중 골키퍼로서 코너로 가는 거는 신장이 작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깨끗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김성민. 자, 왼쪽에서 이번엔 자, 매끄럽게 연결이 됐는데요. 예. 마지막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골대를 맞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오른쪽 윙인 그 조수현 선수의 슛이었는데 네. 지금은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많은 각을 만들 수가 없었고요. 예. 헤드 슛이라고 허리를 트는 그런 슛이었습니다. 네. 자, 김보은. 자, 지금은 네. 멋지게 골을 성공시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완벽한 슛 동작에서 드리블 페인팅 이후에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민 선수, 임수견, 김성민 다시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인화여중. 네, 역시 라이벌 팀답게 황지여중이 부상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이 끈끈하게 지금 경기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부상 선수가 좀 많은 만큼 이한을 선수와 김보훈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요. 네. 워낙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팀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핸드볼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예. 면에서는 팀워크가 좋은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황지효중 쪽에 경고가 네. 나오고 있는데 이민지 선수 페인팅 과정에서 지금 수비와 조금 충돌이 있었고요. 예. 자, 이민지 선수도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성남호 코치가 지금 코트장에 들어가서 이민지 선수를 지금 부축하고 있고요. 자, 지금 황지효중 선수가 이제 가슴 쪽을 좀 가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수비는 밀거나 잡거나 그런 당기는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게 핸드볼인데요. 그 과정에서 공격자가 제대로 자세를 잡지 못하게 미는 과정이 그런 동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여자 중등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몸싸움이 그렇죠. 상당히 치열해요. 네.
자, 이나여중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김성민, 임수견. 자, 정가희가 다시 1대1 들어가는데요. 자, 임수견. 아, 잘 뛰어졌어요. 자, 지금은 아, 네, 지금 임민지 선수가 빈 공간을 잘 이용하면서 뛰어들어줬지만 수비가 미리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플러시 아, 네. 들어가는데요. 23번 임민지 선수 지금 양손을 다 쓰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지금 주로 오른손으로 공격을 하지만 왼손을 이용한 롱슛이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양손으로도 이렇게 핸드볼을 할 수가 있군요. 네, 보통 한쪽 손은 굉장히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예.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양손 모두 잘 발달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다른 구기 종목,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왼발 사용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데요. 네. 자, 왼손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김남영. 자, 황지효중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김보은. 김보은과 이한을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자, 김보은. 자, 그러나 여의치 않고. 아, 지금 패시브가 올라갔죠. 예, 자, 패시브 사인 올라갔고요. 자, 반칙 선언되고. 자, 황지효중은 빨리 공격을 성공시켜야죠. 그렇습니다. 패시브 사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패스를 통해서 슛까지 연결해줘야 됩니다. 예, 자, 그러나 네.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이한일 선수의 슛이었는데요. 자, 정가희. 자, 정가희.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지금 골키퍼 나오는 것을 보고 여유있게 오버슛으로 성공을 해줬습니다. 예, 26번 이민지 선수. 연속해서 이민지 선수 전반전에는 득점이 없었지만 예. 이 득점을 해주면서 지금 팀에 그런 활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계속 언급해드립니다만 정가희 선수가 왼쪽에서 워낙에 수비를 잘 흔들어줘서요. 그렇죠. 거의 실업팀 선수 못지않는 그런 기량을 보여주면서 수비를 끌어놓은 후에 패스를 해주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황지효 중의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고 다시 인화여중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제 전반전 약 16분 30여 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임수견 선수가 다시 코트로 돌아오고 있고요. 자, 공격해 들어가는 인화여중, 임수견, 김성민, 정가희. 자, 정가희의 패스. 네. 자, 지금 정가희 선수는 움찔움찔해요. 네. 정가희 선수 플레이에 수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네. 동작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1대 찬스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김한열 선수의 어시스트가 돋보였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10번의 김남영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잘 해줌으로 인해서 한 점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장에 김남영 선수의 친구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순간적인 함성이 상당히 커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황지효중이 반칙으로 끊어냈고 이나여중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치시죠. 김성민, 아, 자, 골대 맞았고 자 리바운드는 황지효중이 해냅니다. 네, 지금 골대에 들어갔더라면 완벽한 슛이었는데요. 지금 워낙 빠르고 날카로웠지만 골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지효중 공격해 들어가고요. 자, 김보은, 김남영. 다시 김보은 그대로 그러나 네, 골키퍼 선방입니다. 이번에는 좀 약했어요. 예. 자, 이나여중 골키퍼 들어가고 임수견 쉬시죠. 그대로 네, 자, 지금 수백에 걸렸기 때문에 볼이 스피드가 떨어졌고요. 예. 자, 황지효중이 다시 공격해 들어가고요. 자, 지금 황지효중은 이유림 선수가 지금 네, 가운데 피봇으로 들어가서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프트 윙을 보던 김채림 선수가 오른쪽으로 갔군요. 네, 이유림 선수의 신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피봇의 역할에서도 예. 그런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한을 자, 그러나 반칙입니다. 지금 경고가 아니군요. 네.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요. 예. 패시브가 올라갔기 때문에 슛 해줘야죠. 자, 패시브 올라갔는데 패시브 던져야 됩니다. 지금 자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못 봤던 것 같아요. 패시브 사인을. 자, 이마여중 임수견
아, 골대를 맞고 벗어났어요. 야, 지금 골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예. 아, 긴데요. 자, 지금도 상당히 위험했어요. 네, 벗어나는 듯 했지만 이한울 선수가 잘 잡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볼을 주고받았던 김봉과 이한울, 이유림, 이유림 선수가 다시 오른쪽 윙으로 갔고요. 자, 지공을 전개하는 홍지여중. 자, 넘어지면서 끝까지 볼을 지켜냅니다. 자, 그러나 나와줘야 그, 되는데요. 예, 공격이 네. 여의치가 않네요. 지금 두 선수가 지금 피봇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을 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빨리 네. 한 명이 나와서 볼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원활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0번 김남영 그대로. 자, 네, 그러나, 파울이죠. 예. 네. 아무래도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수비가 한쪽만 잡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적죠. 그렇습니다. 자, 이유림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착지. 아. 자, 그러나 지금 네,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예. 발이 지금 자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이 먼저 닿았다는 그런 착지 판정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자, 슛하기 전에 발이 먼저 닿았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점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나중 임수경 그대로. 자, 이번에 선방입니다. 이렇게 잘 막았어요. 예. 자, 속공 전개하는데요. 김채림 그대로. 자, 그러나 이것도 막힙니다. 지금은 조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슛을 할 수가 없었고요. 예. 좀 더 안쪽으로 더 드리블을 해서 들어가도 됐는데 조금은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채림 선수가 득점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어서 그런지 네. 좀 성급한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 좀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자, 반칙선은 됐습니다. 13번 이한울 선수. 네, 김채림 선수 1학년이네요. 예. 아무래도 1학년이기 때문에 경기 경험이 부족해서 저런 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김채림 1학년 선수가 지금 피봇으로 뛰고 있고요. 자, 여기서 슛하는 과정에서 반칙선은 됩니다. 자, 김보은.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아, 골로 인정됐어요. 네, 김보은 선수 지금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수비와 수비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슛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김보은 선수 근성이 네, 이런 동작들은 예. 유럽 선수들을 많이 구사하는 건데요. 그런 예. 면에서는 저희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슛까지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7미터죠. 자, 7미터 들어가 주어지는데요. 자, 2분 퇴장입니다. 김보은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또한 예. 7미드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홍지효중 김보은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퇴장을 당했고 지금 한 점까지 추격해온 상황에서 김보은 선수의 2분간 퇴장은 굉장히 전력적으로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민지 선수가 던집니다. 아우. 자, 지금은 이게 뭔가요? 아, 지금은 오히려 약하게 상대의 그런 골킵의 타이밍을 뺏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전혀 타임을 뺏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의 없어 보이는 슛이었습니다. 예. 자, 마치 골키퍼한테 패스하듯이 말이죠. 네, 가끔 축구에서도 그런 슛을 예, 예. 만드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슛이었는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골킵을 따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유림 선수가 들어가는 네, 다시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패스가 길어지게 되면 네 공격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패시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황지효 중이 사실 자, 이한을 네. 자, 멋진 슛입니다. 지금 수비 사이로 빠지는 슛이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드디어 황지효중이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장이 들썩입니다. 자, 이나여중 여기서 자 반칙이 선언됐는데요. 네, 이나여중은 7미드로가 아닌가 좀 아쉬워하고요. 예. 지금은 프리드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바로 연결하는데요. 지금 한 명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을 빨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임수견.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만. 네, 파울이죠. 자, 파울 선언됐습니다. 지금 돌파 과정에서 김성민 선수가 조금 충돌이 있었고요. 예. 그 상황에서 레프리 타임이 주어졌습니다. 예, 김성민 선수가 지금 약간 다리를 졸고 있는데요. 네. 자, 네, 지금 공격권에서 성남호 코치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하여구가 두 점 정도 앞서가는 상황에서 네. 인하여중으로서 예. 지금 앞서고 있다가 동점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인하여중으로서는 좀 더 공격이나 수비면에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그런 패스웍은 빠릅니다. 그렇지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패스웍을 통해서 빠르게 하기보다는 빠른과 느림, 상대의 그런 허점을 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지여중 네. 태백에 위치한 황지여중에 이제 학부모들과 학생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김보은 선수 지금 퇴장당에 있는데요. 20초 예. 후에 코트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옷을 맞춰 입은 응원단들도 있고요. 예. 선수들에게 많은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태백시에서 계속해서 네.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서력전이 예. 아닐까 싶을 만큼 응원단들도 아주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하여중 공격해 들어갑니다. 임수견. 임성민. 아, 막았어요. 멋진 선방입니다. 아, 이번에 정말 큰 거였습니다. 예. 완전한 찬스를 차이나 선수가 지금 주저앉으면서 완벽한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보은 선수 들어갔죠. 예. 자, 지금 동점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막아낸 건 상당히 흐름상 상당히 결정적인데요. 네, 중요하죠. 네. 예. 자, 김보은, 이하늘. 자,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자, 김채림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자 역시 좀 1학년 선수다 보니까요. 당황스럽죠. 언니들이 예. 나와서 3학년들이 와서 견제를 하거나 그 저런 동작에 당황할 수 있지만 그래도 1학년인데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한을 패시브 사인 났는데요. 자, 유림. 아, 지금 패시 파울이에요. 예. 네, 바로 슛까지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길었습니다. 자, 황지효 중이 지금 공격 과정에서 패시브 사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겉에서 지금 수비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패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빠르게 패시브 사인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뒤지고 있는 과정에서 패시브 사인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마음이 급해질 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슛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손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성민 선수가 좀 크게 넘어졌는데 네. 자,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마여중 공격해 들어가고요. 임수견. 자, 다시 여기서 아, 그러나 네. 7m 들어가 주어지고 이름 선수 퇴장이고요. 네, 2분 퇴장 주어집니다. 아, 지금 13번인가요? 13번에 이하늘 선수 지금 퇴장당하게 되면 두 번 퇴장이 되는데요. 예. 지금 자, 이하늘 선수가 네. 홍지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수인데 지금 두 번 지금 예. 임민지 선수의 1대1 팬팅 과정에서 자신이 속으면서 이하늘 선수가 뒤에서 미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퇴장을 당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하늘 선수 코트로 복귀하더라도 좀 플레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수비할 때는 그런 나머지 한 번의 그런 퇴장을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위축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임수견 선수가 던지는군요. 자, 임수견. 자, 벗어났어요. 맞습니다. 자. 네. 오히려 전반전에는 황지여 중에서 저런 골대를 맞히는 범실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이나여 중에서 계속해서 번번이 골대를 맞히면서 조금은 흐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채림 선수. 자, 저희가 김채림 선수가 1학년 학생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계속 눈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보는 분들도 또한 그 부모님들도 경기 볼을 잡을 때마다 매번 가슴을 졸일 텐데요. 예. 그래도 아주 차분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마혜중의 수비에서 이를 속공 이어가죠. 김성민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아 지금 반대쪽에 공격자가 훨씬 많았는데요. 예. 지금 조금 무리해서 지금 왼쪽으로 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왼쪽 윙을 보고 있는 정가희 선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정가희 선수가 볼을 거의 잡지 못하고 있네요. 네. 몇 번의 그런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예. 수비가 치중해서 수비에 가담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정가희 선수의 플레이가 조금 전보다는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나여중 공격해 들어가고 지금 동점 상황에서 이수연의 멋진 패스 정가희 자, 그러나 이게 막아냅니다. 네, 완벽하게 오버슛이 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차이나 선수가 결정적인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찬스였는데요. 정가희 예. 선수와 맞닥뜨린 차이나 선수가 미리 그런 오버슛에 대한 코스를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보은 앞에 스미스예요. 자, 앞에 스미스 미들 속공이 이제 이나여중 들어갑니다. 김성민 공 가야죠. 김성민 자 이번에 네. 성공입니다. 지금은 옆에 정가희 선수가 띄워주긴 했지만 자신이 좀 더 욕심을 내는 게 바람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 지금 오버스텝인가요? 선수들이 자 지금 계속해서 골키퍼의 선방으로 흐름을 좀 뺏어오나 했는데 네.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또 나오는군요. 그런 흐름이 끊겨서는 안 되는데요. 예. 지금 선수들이 조금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동작들로 통해서 오버스텝을 범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후반도 이제 5분여가 채 남지 않았고 이나여 중 한 점 앞선 상태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자, 네, 7미 들어요. 7미터 들어가 다시 선언이 됐는데 네, 이민지 선수 후반대로 굉장히 활발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수비와 수비 사이로 측면 돌파가 7미터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한을 선수의 반칙이었는데 이한을 선수 좀 위험했어요. 자 김성민. 아 골대 맞았어요. 이번에도 골대 맞네요. 자 다시 황지효중 넘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네, 이 상황에서 황지효중도 조금 성급하게 서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네. 실책이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드초공이 올라가더라도 그 이후에 지공을 통해서 차분하게 공격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보은 선수, 이유림 역시 라이벌 팀답게 올해도 한 점 차이의 그런 승부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예. 그만큼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남영 치고 들어가면서 아 파울이죠. 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수비 사이로 뚫고 들어가봤지만 수비가 자리를 잘 확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김남영, 이유림 자 다시 반칙입니다. 자, 수비가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 예. 이후에 원활한 그런 동작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공격자가 서있지 말고 같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이하늘 선수의 멋진 슛입니다. 네, 강한 슛. 골로 연결이 됐네요. 예, 다시 동점을 만드는 황지효중. 지금 김하늘 선수 다른 선수들에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독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골킵이 알긴 알았지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은 정가희 선수가 들어갈 때 반칙으로 끌어냅니다. 벌써 이제 2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예. 정말 치열하네요. 자 정말 결승전 단골 그 손님들답게 네. 굉장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화여중 그대로 아, 이게 슛이에요. 들어갑니다. 이민지 네 후반전에는 이민지 선수의 그런 활약이 눈에 보이는데요. 예. 고비 때마다 득점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동작 같은데 네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황지효중 공격에 들어가고 이제 2분여 남아 있습니다. 파울이 있죠. 예. 자, 홍지를 연호하고 있는 태백 관중, 네. 태백의 이제 관중분들이고 이제는 전술적인 면보다 집중력과 또한 정신력 그리고 어느 팀이 범실을 하지 않고 제 평소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네
작전타임 요청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작전타임이 요청이 됐고. 네. 지금 황재여중의 정선아 코치 정말 만삭의 몸으로 둘째를 임신해 있다고 합니다. 예. 9개월이라는데 키가 커서인지 티가 안 났는데요. 워낙 좋은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1분 47초가 남아 있는 상황. 네. 황지효 중에 한 점 뒤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작전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지금 리플레이 장면인데. 지금 오버슛으로 깔끔하게 예. 성공을 해줬죠. 오늘 후반전에는 이민지 선수가 고비 때마다 득점을 해주면서 실마리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쉬시죠. 예. 네. 지금 이민지 조금 선수. 조금 전에 예.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인화여 중에 한 점 앞서고 있는 바로 그 득점입니다. 네. 아, 또 공교롭게도 인하여중의 성남호 코치는 지금 와이프가 둘째를 출산해 있지만 출산 과정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예. 큰애를 데리고 경기 시합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예. 또한 개인적인 사정들을 모두 접어두고 지도에 힘쓰고 있는 두 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황지여중이 공격해 들어가겠고요. 10번 김남영. 패시브 사인 올라갔죠. 야, 아, 지금 선수들이 타격을 하지 못한 슈트. 자, 그대로 이안을. 아, 잘 막았어요. 아, 선방입니다. 아, 다시 지금 황재여 중에 공격이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아주 위험한 슛 잘 막아줬습니다. 지금 예. 침착하게 조현미 골키비 방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패시브 사인이 상당히 잦은데요. 자, 황재여 중 김보은. 자, 그러나 여기서 패스미스. 자, 정가희 들어갑니다. 끊어줘야죠. 자, 정가희 한 명 제쳐내고. 자, 지금 반칙입니다. 네. 자, 정가희 선수가 네. 워낙 몸놀림이 빠르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바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가희 선수가 158cm 상당히 좀 작은 선수인데 몸에 네. 탄력이 있네요. 워낙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모든 그런 기술 동작들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민지, 인화여중 그대로. 자, 아, 이게 들어가면서 두 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이제 40여 초 남았는데 이 점수는 큽니다. 아, 고비 때마다 이민지 선수 득점으로 지금 쐐기를 박나요? 자, 지금 이민지 선수가 경기 막판에 네. 결정적인 득점을 두 점 연속으로 지금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황지효중. 아, 아쉽네요. 지금 네. 시간이 20여 초밖에 남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하지 않으면 오늘 경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볼을 돌릴 때가 아닌데요. 아, 던져줘야죠. 자, 그러나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서 넘어지고. 아, 지금 자, 지금 네. 경기가 이제 그대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싸웠습니다. 황지여중 또한 인화여중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쳐줬고요. 예. 또한 부상 선수들이 있지만 황지여중 나머지 선수들이 끝까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아마 많은 관중들 또한 시청하셨던 분들도 아주 좋은 경기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 대회 네. 자, 여자 중학부는 인화여중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2분여까지도 알 수 없는 예. 그런 치열한 경기였는데요. 특히 그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황지효 중에 이한을 선수의 그 회심의 슈팅이 빗나간 이후에 그렇죠. 자, 네. 이민지 선수가 그 경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오늘 경기의 MVP는 김보은 선수와 김성민 선수가 지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두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주로 센터백에서 위치해서 뛰었던 선수들인데.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예. 날이라 시상식은 아마 폐식과 겸해서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양 선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경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자 중학부 경기 인화여중과 홍지여중의 경기. 그 인화여중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태백 구원체육관입니다.